네, 이렇게 청송사과 축제 가인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자리, 귀한 자리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저기 옆에까지 멀리까지 자리가 의자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세상에 우리 애기들도 많이 오고 너무 좋습니다. 이쪽은 잘 안 보이시죠? 이쪽 끝에는. 아유, 다음에는 군수님께서 더 넓은 곳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국민 여러분도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까지 더 마련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좋은 날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어게인 팬클럽에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또 응원해 주시고 아주 그냥 청성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 청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뻐요? 그쵸, TV가 너무 잘못됐죠. 실물 보니까 예쁘죠. 다리도 이렇게 말랐잖아요. 다리도
이 비결이 뭐냐? 청송 사과를 먹어서 그래요. 제가 명절에 추석 때 제가 과일류를 많이 받았는데요. 세상에 어쩜 죄다 박스가요. 청송 사과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제가 청송을 왔습니다.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송 사과가 전국으로 멀리 퍼지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멀리 멀리 퍼져서 유명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신나는 곡 검은 거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불렀던 노래 검은 거야. 감사합니다.
전해 들은 소식이었는데 낮에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노래자랑에서 1등 하신 분이 이 검은 고야라는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신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히트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곡도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노래 들려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팬분들께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연이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전라도 동생이 목포 동생 저는 또 진도 전라도 우리 가수들이 경상도 와서 노래 부르는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